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 한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이승준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그는 4대강에 번성하는 녹조 독소들에 대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 위험하냐? 독성 물질이냐? 독성 물질 맞습니다. 낙동강에 녹조가 있고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느냐? 맞습니다. 그 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치냐?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치라고 저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배경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고요. 강에서, 쌀에서, 공기에서, 수돗물에서 나온 녹조 독소를 연구한 최고 전문가의 국정감사 출석. 그러나 이승준 교수는 거친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정수장 시료 같은 경우는 MBC 측에서 또 온 걸 하셨다고나 이야기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이승준 교수는 대구시의 수돗물을 분석해 독소가 있는 녹조, 남세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주환 의원은 그 수돗물을 왜 직접 뜨지 않고 대구 MBC가 전달한 것으로 실험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료를 그 연구팀에서 직접 가서 아주 저 조심스럽게 이렇게 채취를 한 것이 아니라 MBC에서 떠다 준 시료를 가지고 이제 교수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법적인 규제 안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정확도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예, 낙동강 청장. 조선일보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 MBC가 시료를 떠온 것은 시료의 객관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시료를 대구 MBC에 준 것은 대구시 상수도 본부였습니다. 대구 MBC와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대구의 주요 정수장 세 곳으로 들어오는 원수와 그 화면에 보면 떠주는 사람이 그 상수도 본부 직원입니다. 자기들 물 떠서 시료 채취하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시료를 가져다 줄 때 그 방송국에서 어떻게 가져다 주면 되겠냐 굉장히 와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해라 이제 예를 들어 갈색병에 차게 보관해서 받자마자 바로 배송을 해달라 샘플링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승준 교수의 또 다른 연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8월 대구에서는 수도꼭지에 달아 쓰는 필터에 녹조처럼 보이는 연두색 물질이 낀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필터가 전체적으로 연두색으로 끝까지 다 화끈하게 보였어요. 녹조 현상이 극심했던 지난 7월과 8월에는 이 수돗물 여과 필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짙은 연두색이 나타났습니다. 대구 MBC 취재진은 이 필터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고 이승준 교수는 필터에서도 남세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을 그러니까 남세균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었습니다. 즉 그 가장 필터에 있는 세균은 유해 남세균이었고요.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반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돗물 필터의 물질은 녹조류의 일종인 코코믹서로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대구 MBC가 분석한 것과는 다른 가정집의 필터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필터의 표면을 긁은 뒤 떨어진 물질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뒤 남세균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코코믹서 녹조류 필터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게 마이크로시스틱스가 아니고 이게 여기 필터에서 부착해서 따로 사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미경 검사로 남세균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대구 MBC는 전문가를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만드는 유해 남세균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현미경으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설명입니다. 현미경상으로는 남세균이든 일반 세균이든 그냥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나섰습니다. 조선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주장을 인용해서
남세균이 현미경으로 관찰 안 된다는 MBC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현미경 검사법은 조류경보제를 발효하는 공인시험 방법인데 MBC가 허위 주장으로 과학적 분석법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에 따르면 이제 현재 이제 공정시험 기준법에서는 이제 현미경 검사법에 의해서 지금 그 세포수법에 의해서 그 공정시험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남세균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 공인시험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부정확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쪽은 거의 다 지금은 다 폐지를 하고 PCR법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개수를 새로 하는 방법, 특히나 그 문제가 되는 놈이 결국 독소니까요. 마이크로시스틴이니까 그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다 바꿔가고 있죠. 지금 공정시험법이 다 아니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 공무원들 생각이죠. 그건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딱 정해놓은 대로 망고불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 건강이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서 더 정확하게 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조선일보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대구 MBC가 무독성 물질을 남세균으로 둔갑시켜 수돗물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MBC가 남세균이라며 보도한 현미경 관찰 사진은 형태학적으로 남세균과 전혀 무관한 물질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대구 MBC가 보도한 것이라면서 현미경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 주장을 토대로 대구 MBC와 이승준 교수를 비판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쌀알같이 생긴 게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 사진입니다. 우측에 있는 게 깨구리알 모여있는 것 같은 사진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세균 마이크로시스티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이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로 보입니까? 아니면 남세균으로 보입니까? 아래 부분은 지금 저기 쌀 모양하고 비슷하니까 녹조류로 보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수돗물 필터에서 나온 것이 남세균이 아니라 녹조라고 확언합니다.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됐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를 해보면 이게 남세균 독소가 아닌 그 일반 녹조류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무해한 녹조류를 가지고 마이크로시스템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 업무방해 책임 물을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 MBC에서 무해한 녹조를 남세균이다 이렇게 허위 보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방송할 때 그렇게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 연구팀이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필터의 녹색 물질은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세균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MBC 방송에는 현미경 사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공개한 기사에 현미경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이승준 교수가 분석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MBC가 대구 수질연구소의 분석 장면을 촬영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폭포물질 녹조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터에서 찍은 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게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아니고 이게 여기 필터에서 부착해서 따로 사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어제 조선일보에서 실은 문제 그 무해 녹조류 코코믹사 사진 방금 존경하는 이주환 의원님도 보여주셨는데 이건 이승준 교수가 검사한 수돗물 필터 사진이 아닙니다. 환경과학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보도가... 대구 MBC가 대구시 상수도 본부에 가서 여러 검사 장면 촬영한 것 중 하나고 제가 대구시 상수도 본부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 실물 검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실물 검사 안 하셨죠? 보도 저 보도 사진 보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과학원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승준 교수가 검사한 사진이 아닌 거 가지고 마치 이승준 교수가 검사했다, 무해한데 유해하다고 했다, 이렇게 뭐 거짓을 얘기했다. 지금 이렇게 거짓 뉴스를 지금 환경과학원이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환경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준 교수가 보내온 그 카톡의 내용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저희 쪽에서 필터 받아서 우선 현미경으로 먼저 찍어본 사진이 맞네요. 이미자 의원이 말한 것은 조선일보 기자와 이승준 교수가 나눈 카톡 대화였습니다. 이 카톡 대화에서 이승준 교수가 쌀알 모양의 녹조류 사진이 자신이 분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메시지 그래서 보여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선일보 박모 기자와 이승준 교수의 대화는 조선일보 기자가 실제 이승준 교수가 필터 위에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다른 사진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처음에 뭐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잘 안 보여서 이제 제가 링크를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이제 링크를 보내니까 그 링크 썸네일에 있는 사진이 제가 찍은 필터 위에 이제 녹색균 묻은 사진이라서 그 사진이 이제 제가 맞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구시에서 그 해당 언론사에서 그 사진을 올린 해당 언론사에 그 확인 요청을 했더니 해당 언론사에서 답변을 확인 어디다 하셨어요, 하면서 원장님? 그 해당 언론사에서 올린 저 이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 사진이 대구 상수도 본부 것이라는 답변을 회피하고 대구 MBC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구 MBC는 이미 해당 사진이 대구 상수도 본부의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 사진은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다른 시료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무해 녹조류 코코 믹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국회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대구 MBC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 코코믹사 그 무해하다는 코코믹사 사진 그거 대구시 환경 그 상수도 본부 사진 맞죠? 그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상수도 본부 시험 사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당 언론사에서 그 사진이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까 해당 언론사에서는 확인을 지금 안 해주고 있고 대구시 예, 대구 MBC에도 확인을 한 적이 없죠. 국립환경과학원이 저희들한테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 하나 온 적이 없고요. 보도국장을 포함해서 다 물어봤는데 어느 누구도 연락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는 거짓말로 얼룩진 채 끝이 났습니다. 조선일보는 과연 문제를 일으킨 거짓 기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거짓 기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이승준 교수의 말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책임을 오보의 피해자인 이승준 교수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게 남세균 독소가 아닌 그 일반 녹조류 또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언론사에서는 확인을 지금 안 해주고 있고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시민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예, 사실은 사실들을 얘기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잘못된 건 개선해야 되는 거고 녹조류가 나왔고 그게 유해하다라면은 무해하다 하더라도 환경부가 재차 검사해서 제대로 밝히는 게 맞는 거죠. 왜 피해가려고 합니까? 4대강 보가 얼마나 낙동강을 파괴하는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잖아요. 저는 참 정의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은 시민들이 절대 정치인들 환경부 믿지 않을 거다. 녹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고
독소는 여러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보를 지키려고 독소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